오늘 이마 축소랑 코랑 눈 하기로 한 시안입니다. 이마 축소는 중안부랑 하안부에 비해서 이마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스트레스여서 하게 됐고, 눈은 좀 눈 앞머리랑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것 같아서 덮여있는 느낌? 이게 싫어서 하게 됐고, 코는 좀 보면 끝도 뭉퉁하고 코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하게 됐어요. 이제 세안이랑 환복하고 오겠습니다. 세안님! 네. 지금 이제 상담 직전이에요. 기분이 어떠세요? 진짜 이제 좀 실감나요. 수술하는 게 진짜 많이. 남자님께서 다 잘해주실 거예요.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? 원하는 눈이랑 코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원장님 상담하고 올게요. 현재 라인이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드시는 거죠, 그렇죠? 네, 근데 조금 더 아웃이 됐어요. 약간 더 아웃이요? 이제 왼쪽 오른쪽이 쌍꺼풀 지는 크기나 약간 이제 모양 자체가 조금 다르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그것만 조금 바로잡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앞이랑 뒤가 조금 더 연장될 것 같고, 그때 앞트임도 살짝 하기로 하셨잖아요. 이제 코 우리가 높아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살짝만 이 정도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뒤미트임은 우리가 최대한 당기면은 여기가 위 뼈잖아요. 그래서 눈꼬리를 최대한 이렇게 뒤로 당길 거예요. 실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 길어지려면 이 눈이 붕 떠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옆트임이 아니라 뒤트임이에요. 뒤로 넓어질 거예요. 그래서 뒤쪽 흰자 면적이 조금 더 보여서 눈이 전체적으로 시원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눈꼬리가 내려가고 이런 건 없죠? 본인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으세요? 네, 살짝 올라갔어요. 네, 뭐 우리가 엄청 내릴 수는 없으니까 한 이런 정도 되실 것 같아요. 이마 같은 경우는 위랑 중간, 아래 이렇게 봐서 사실 이 부분이 전체 얼굴 3분의 1보다 약간은 지금 넓거든요. 네, 중안부에 맞춰서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줄이면 한 그 제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? 네. 오, 그래도 잘 녹은 것 같고. 남아있는 건 끌어내는 거예요. 예, 예. 그러니까 필러가 빠지면 필러 옆에 사실 무슨 약간 캡슐처럼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몸에도 뭔가 덩어리가 딱 있으면은 그 덩어리 주변으로 약간 피막 같은 게 생기거든요. 그런 건 조금 있을 수 있어요. 녹는 필러가 있고 잘 안 녹고 뭔가 좀 흔적이 좀 많이 남아있는 필러가 있는데, 제 생각에는 그게 잘 녹는 필러 같고요. 있다가 또 없으니까 미간선이 되게 멀어 보이죠? 그렇죠? 그러니까 있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제가 2, 3mm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코끝이 사는 각도가 좋으시면 2mm를 하는 건데, 필러가 있었던 분들은 이미 여기가 피부가 많이 늘어나니까 높이가 있는 거를 좀 더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는 해야. 되게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원하게끔 최대한 맞춰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,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안녕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뷰에서 촬영한 시연입니다. 저는 이제 수술한 지 4주차 한 달이 됐고요. 제가 수술한 부위는 이마 축소, 눈 매몰과 눈 앞트임, 뒤트임 같이 했고, 코를 이제 수술을 하였습니다. 귀가 정말 많이 빠져서 일상생활이 너무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됐고요. 코에 대한 붓기도 많이 빠져서 훨씬 라인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도 정말 저번보다 많이 연해져서 정말 만족스럽고요.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눈매도 정말 많이 시원해지고 코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마를 축소하다 보니 친구들한테 얼굴이 작아진 것 같다, 훨씬 낫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, 전에는 이마가 넓다는 생각에 앞머리를 항상 내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앞머리도 이렇게 넘기고 다닐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럼 이때까지 한 달차 영상이었습니다. 더 예뻐진 모습으로 봐요.